사랑의 기술. 자, 감정적인 사랑의 또 하나 측면은 시간에 의한 사랑의 초성화이다. 부부는 그들의 지난날의 사랑 비록 과거가 현재였을 때에는 사랑을 전혀 경험했지 못했더라도 기억이나 미래의 사랑을 환상에 의해서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 신경질적인 사랑의 또 하나의 형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그 대신에 사랑의 하는 사람의 결함이나 결점에 관여하려고 투사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은 집단, 민족 또는 종교와 매우 흡사한 행동을 한다. 투사의 또 다른 형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어린 아이들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나 자식들에 대해서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이다. 좀 더 자세히 검토하면 화목한 가정 안에 감도는 긴장과 불행의 분위기가 공공연한 결렬보다도 자식들에게 더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자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오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은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환상이다. 어떠한 환경 밑에서든 고통과 슬픔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습관인 것처럼 같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갈등이 사실은 진짜 갈등을 회피하려는 노력이라는 사실에 있다. 두 사람이 서로 그들의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사귈 때,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자신의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경험할 때 비로소 사랑은 가능하다. 자동 인형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을 사랑하지도 못한다. 신에 대한 사랑의 붕괴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붕괴와 같은 정도이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신에 대한 우상숭배적인 개념으로서의 대행이며 신에 대한 사랑을 소외된 성격 그대로의 적합한 관계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사실상 중세의 문화와 같은 종교적인 문화에서는 평범한 사람은 역시 신을 도움을 주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생각했다. 우리의 세속적인 생활이 의거하는 원칙은 무관심과 이기주의의 원리이다. 참으로 종교적인 문화를 익힌 사람에게는 조력자로서의 아버지가 필요한데 이를 아버지의 가르침과 원칙을 자기 생활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8살 난 아이에게 비교할 수가 있다. 현대인은 오히려 3살 난 어린아이 곧 아버지가 필요할 때는 아버지를 찾으며 울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놀이를 할 수 있는 한 전적으로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 나는 이 책 앞부분에서 말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현대인은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었다. 현대인은 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퍼스널리티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고려하여 최고의 이익을 올려야 할 투자자로서 경영하고 있다. 현대인의 주요 목표는 자신의 기술, 지식, 자신, 인격의 패키지 상품을 다룬 사람. 인생에는 다른 게 없다. 오직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표, 공정한 교환이라는 원칙. 이런 상황에서 신의 개념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신의 개념은 본래의 종교적인 의미에서 성공을 중심으로 하는 소외된 문화에만 적합한 의미로 바뀌었다. 종교는 인간의 사업상의 활동에서는 인간을 돕기 위해 자기 양심의 심리요법과 제휴한다. 적극적인 사고. 정신과 의사가 고객에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고용인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근거하는 것처럼 신을 당신의 반려자로 삼으라는 말은 사랑과 정의와 진리에 있어서 신과 일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에 있어서 신을 동업자로 만들라는 의미이다. 형제애가 비개인적인 공정성으로 대체된 것처럼 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라는 주식에서의 사장으로 변했다. 그렇구나. 사람 사장으로 그렇네.